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수승화강이 우리 몸 두 장기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로 열의 장기인 심장의 화기가 아래로 잘 내려와서 복부와 신장의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하고요. 또 물의 장기인 신장의 수기가 신장의 수기가 척추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심장을 잘 다스려 주어야 화병도 안 생기고 머리도 맑고 시원하게 해주시는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수승화강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일명 화병이 또 여기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화병이 여기가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만 열이 가는 거죠. 네. 아까 여성분이 나오셨는데 요즘 여성뿐 아니라 남성분들도 갱년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성과 남성분들 발생하는 특징이 각각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수승화강 장애가 발생할 때 특징이 있는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얼굴이 뜨겁다, 땀이 나는데 상대적으로 아랫배와 손발은 차다. 그다음에 여름에는 또 그래서 양말을 신고 자야 한다. 이런 분들이 많고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얼굴이 붉어져서 벌겋게 달아오르거나 이명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남녀가 조금 특성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네. 두 분들 다 남녀 모두 다 입술이 마르고 트거나 또 눈이 건조하고 출혈된다든지 또 식사 직후에 변이를 너무 많이 빨리 느낀다든지 또 밤에 자다가 2회 이상 야간열을 느끼는 경우 이런 경우 중에 한 가지 이상이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혹시 내가 수승화강의 장애가 아닌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수승화강 이거 어떻게 보면 혈액순환 뭐 이런 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우선 추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뇌 튼튼 혈자리 지압법입니다. 네. 지압을 하려면 우선 혈자리부터 알아야 되겠죠? 네. 자, 우선 팔을 들고 네. 몸통 쪽으로 접었을 때 안쪽 주름이 끝나는 부분. 네. 팔꿈치에 주름이 안쪽. 끝나는 부분. 아파. 여기 누르니까. 그렇죠. 네, 여기가 바로 심장과 밀접한 소회라는 혈자리고요. 네. 심장에서도 물의 기운을 관장하는 자리라서 네.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회혈 지압을 5초 정도 꾹 눌러주시거나 네. 부드럽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 네. 나 아파요. 네, 아파요. 통증이 좀 있으시죠? 아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손, 오른손 다 하는 거죠? 네, 왼손, 오른손 다 양쪽으로 번갈아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 TV 보시면서 같이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맞아요. 너무 좋다. 네. 그 다음은 제가 두 번째 혈자리. 네. 무릎뼈 아래에 움푹 들어간 곳과 발 바깥쪽 복사뼈를 수직으로 연결했을 때 중간 지점이라고 하는 풍융이라는 혈자리 알려드릴게요. 풍융. 네. 네. 이 풍융 혈자리는 여기 예로, 나오죠. 네, 지금 네. 보면 조자리. 예, 네, 복사뼈와 무릎 바깥쪽의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리는 옛날부터 중풍을 예방하는 혈자리로 많이 유명했던 자리고요. 저기가. 예, 중풍의 원인이 되는 담음과 어혈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입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은 네. 태계라는 혈자리인데요. 태계. 네, 이 자리는 면역력 증강과 체온 상승에 도움이 되는 신장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